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매일 여행을 떠납니다. 버스, 지옥철과 함께하는 긴 출퇴근길 말이에요.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평균 115분입니다. 평균 60분인 비수도권 직장인에 비해 하루 55분을 길 위에서 더 보내고 있는 거죠.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고 집값은 어마어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.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광역버스,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 등 프로 통근러들 시간 줄여주려고 이것저것 도입되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지? 의자요. 한참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게요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이어폰이잖아요. 출퇴근하면서 주로 뭘 하는지 물어보니까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꼽힌 1위 음악 감상이었습니다. 이 밖에 SNS, 휴식, 뉴스 검색하며 출퇴근하는 분들 많았는데요. 오늘부터는 출퇴근하면서 일상에서 뉴스 보는 거 어때요? 요즘 한국에 사는 댕댕이들의 공통된 의문. 우리 왜 산책 안 나가?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댕댕이 산책이 줄어든 건데요. 미세먼지는 사람보다 강아지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. 보통 사람이 5에서 10ml의 공기를 흡수할 때 강아지는 10에서 15ml의 더 많은 공기를 흡수합니다. 게다가 반려동물들은 코가 사람보다 땅에 가까워서 더 많은 먼지를 흡입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최대한 산책을 안 시키는 게 좋겠지만 또 우리 댕댕이가 우울해하는 모습 볼 수 없잖아요. 우리의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뭔 걸까요? 먼저 산책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. 미세먼지가 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책 후에 꼼꼼히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그리고 사람만 마스크를 낄 수 있냐? 아니에요.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마스크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댕댕이에 따라서 마스크를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하네요.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산책이 끊겨버린 우리 댕댕이들. 그래도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. 잿빛 하늘은 이제 그만 안녕 하고 먼지 걱정 없이 댕댕이와 뛰노는 날 빨리 오길 기대해봅니다. 스티로폼을 냠냠 뜯어먹고 있는 애벌레. 꿀벌 부채 명나방의 유충 덕분에 썩는데 500년 걸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 나방을 관찰하려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뒀는데요. 어느 날 통에 구멍이 난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. 이 애벌레는 벌집을 먹고 살아서 꿀벌의 천적으로 불렸는데요. 벌집 성분이 플라스틱의 화학 구조와 비슷해서 플라스틱을 소화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해요. 이번에 최초로 우리 연구진이 나방 몸속의 단백질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걸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 효소를 인공 배양할 수 있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.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.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풀어내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. 여러분,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. 양해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안녕!